추운 겨울을 앞두고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의 김장 나눔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천태종 청주 명장사도 코로나 사태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새터민과 다문화 가족 등 취약계층에 온정을 담은 김장 3천여 포기를 전달했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쌀쌀한 날씨에도 모처럼 청주 명장사 도량이 시끌벅적합니다. 한쪽에는 소금물에 절인 배추가 차곡차곡 쌓이고 반대쪽에는 양념장이 각종 채소와 버무려집니다. 오늘만큼은 주지 스님도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간간한 절인 배추에 맛깔스런 양념을 꼭꼭 채워넣습니다. 청주 명장사가 16일 자비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봉행했습니다. 김장에는 주지 장호 스님을 비롯해 신도, 충북 새터민연합회 회원, 다문화 가족 등 4부대중 1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제가 더욱 악화됐지만 올해 김장 행사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손길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떤 전염병을 토대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 또 살기 어려운 그러한 또 여건인데 또 소외되는 계층이라든가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명장사에서 해마다 해오는 김치 나누기 행사를 올해도 한 3천여 포기를 가지고서 이런 어떤 자비 나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명장사가 담근 김장김치만 약 3,000포기. 모두 지역 내 어르신과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부부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소중한 마음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나눔으로써 보시행을 실천해야 한다는 자비행이 모인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삶이지만은 우리 모든 어떤 그런 소외계층들이 더 활기차고 따뜻한 그런 온기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꿋꿋이 살아나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김장 나누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새터민이라든지 또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또뭐 독거노인 그런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종교하고는 관계없이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부처님의 자비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주 명장사는 해마다 자비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로 소외계층의 겨울나기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BBS 뉴스 열한철입니다.